그러면 CC였으면 네. 뭐 선배, 후배 아니면 동기? 선배였어요. 근데 5살 많았어요. 장거리였거든요. 1년 정도.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여자랑 만나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난 여자. 저랑 만나면서도 이미 알고 있던 여자였더라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그래서 제가 저 그래도 썸 타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더 싫어. 나랑 만나면서 그렇게 뭐 썸 타고 그런 거 아니냐? 이러니까 썸을 왜 타?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냥 썸을 왜 타? 그냥 만난 거야 이런 거 아니야? 그런 식으로. 그럴 거면 잘 만나든가. 또 헤어져가지고 연락 오고. 진짜 근데 착하긴 진짜 착한 거 같아요. 그럴 거면 잘 만나든가. 걔 헤어져서 나한테 연락하고. 나 같으면 바로 생겼어. 바로 이렇게 바르는 건가요? 그럼요. 아, 왜요? 왜요? 아, 원래는 약간 뭔가 베이스를 바른다던가. 저는 일단 바로. 네.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를 베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파운데이션. 아, 일단 피부가 좋아서. 맞아요. 피부가 좋아요. 네. 촉촉해. 잘 되고 있어? 잘 되고 있어. 형, 성우. 찾아갔어? 어. 예를 들어 지워도 예뻐. 아,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기서. 메이크업 지워도 예뻐, 나왔습니다. 말씀드리기도 계속 이러는 거, 응, 막 이러면서. 자, 우리 남자친구분들 네. 한 3분만 네, 바람 좀 쐬고 오는 거 어때요? 네.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, 아우 정말. 아 무슨 보디가든 줄 알았어. 지금 약간 사랑이 넘쳐요 이거. 진짜로.